여러분, 혹시 음악을 들을 때 몇 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아시나요? 미국의 UC 버클리대 과학자들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음악이 일으키는 감정은 약 1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즐거움과 슬픔은 물론 관능이나 짜증 같은 감정이 담겨있죠. 실제로 음악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해주며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서울 종로에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이 결합된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을 발견하는 특별한 전시, 마리오 폰테의 12, 저희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양옆으로 쭉 걸려있는 일러스트들, 그 안은 사람이 한 명씩 그려져 있는데요. 푹 눌러쓴 모자와 목걸이에 뒤로 젖힌 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든가 헤드셋을 끼고 디제잉을 하는 등 어딘가 반항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죠. 벽에는 자유를 말하는 문구가 적혀있어요. 너바나의 보컬 커트 코베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90년대를 대표하는 너바나와 커트 코베인은 당시 시끄러운 소음이라 평가받던 락을 주류 음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 결국 시대를 바꿨죠. 덕분에 지금까지도 자유와 반항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너바나의 히트곡 Smells Like Teen Spirit이 흘러나옵니다. 공간 자체도 마치 곡의 앨범 커버처럼 파란 물속에 있는 것 같이 연출했죠. 그 때문에 락이 풍기는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이번 전시는 다양한 음악들을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표현을 했어요. 재즈와 클래식부터 힙합 그리고 시티팝까지 총 12개의 음악 장르가 섹션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섹션의 음악들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는 모두 크리에이션 그룹 마리오 폰테의 작업인데요.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비디오 아티스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악의 전달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눈에 띄어요. 장르마다 모두 다른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사진기나 프린터 등 자체 머신을 제작해 전시장 곳곳에 배치하는 모습, 창의적이고 트렌디하게 연출했죠. 음악이란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음악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살펴보는 게 이번 전시의 묘미죠. 그리고 이번 전시는 다양한 체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렬의 빨간색으로 색칠된 방, 그 안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죠.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위엔 가면도 씌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테마는 바로 탱고예요. 두 명의 남녀가 눈빛과 몸짓을 주고받는 탱고의 매력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방 안 전체에도 열정적인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음악에 맞춰 포즈를 취하면 눈앞 스크린에 내 영상이 담깁니다. 내 모습 옆에 또 한 명의 내가 반사되는 영상 효과도 있어서 진짜 탱고의 정신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격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탱고를 몸으로 즐겨볼 수 있어 재밌어요. 이곳은 펑크 음악을 테마로 했는데요. 페품 혹은 불량배를 뜻하는 속어였던 펑크는 말 그대로 반항 정신이 기반된 음악이죠. 70년대 당시 미국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을 비판하면서 단순한 리듬이 반복되는 펑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실업률이 치솟는 최악의 국가경제 상황에서 펑크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죠. 날것 그대로를 드러내는 펑크의 매력, 전시에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작은 스크린, 화면에 터치하면 내가 직접 문구를 적을 수 있어요. 반항정신의 펑크처럼 내 솔직한 감정을 담은 문구를 적으면 바로 아래 프린터기에서 텍스트 스티커로 인쇄되는데요. 그 스티커를 가지고 전시장 벽면 어디든 붙일 수 있어요. 텅 빈 여백이든 구석진 곳이든 상관없죠. 심지어 작품처럼 걸려있는 액자 한가운데에 붙여도 되는데요. 기존의 규칙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펑크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전시가 끝나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시장을 돌아다닐 때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됩니다. 전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키오스크처럼 생긴 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나만의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섹션별로 음악을 체험할 때 그 코드가 필요한데요. 꾸밈없는 나를 발견하는 클래식존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거기 설치된 머신에 내 QR코드를 인식시켜서 사진을 찍는 거죠. 소울 음악을 테마로 한 섹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나의 소울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머신에 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 공간마다 영상이나 사진들을 남기면 내 코드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전시의 막바지 섹션에선 그동안 기록했던 나의 모습들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곳곳에서 찍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니까 각각의 음악마다 참 여러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던 걸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엔 내 사진들을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섹션의 이름은 오케스트라예요. 수십 대의 악기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의미를 이렇게 살리다니, 기발한 아이디어죠. 맨 마지막엔 내 사진을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전시장에서의 내 경험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다니 더 특별한데요. 전시가 남겨준 기록들은 결국 나의 감정들, 그리고 곧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하는데요. 원래 누군가가 날 위로해줄 때도 나의 상황을 알아채고 공감해주는 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런 나를 알아주는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게 이번 전시의 의도라고 해요. 위로받은 하루를 더 오래 기억하고 싶은 분들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전시가 끝나고 나면 전시를 볼 때 사용했던 QR코드를 버리지 말고
말고 휴대폰으로 꼭 스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전시에서 즐겼던 모든 기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엔 기록이 사라진다고 하니 기간 놓치지 말고 미리 저장해두세요.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는 저희 99티켓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현재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99티켓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보세요. 음악으로 나를 알아가는 전시 마리오 폰테의 12, 종로에 있는 투바앤웨이븐에서 오는 9월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티켓은 저희 99티켓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재밌는 체험들로 나에게 트렌디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